아, 예. 저는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직원으로 25년 차 직원입니다. 근데 지금은 구로열차 승무사업소의 전동차 차장입니다. 그리고 웃음치료사로 17년 동안 지금 강의를 했고, 서비스 강의나 인성 강의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마인드 또 사람을 섬기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 사회복지사 1급이라든지 미술 심리 상담사, 그 다음에 숲 해설가, 이런 자격들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그 문구가 있어요. 한번 사람을 눈 맞으면 이렇게 웃어주자. 그리고 인사하자.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말이 있는 엘리베이터에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아, 엘리베이터에서 항상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나한테는 이걸 실천할 수 있는 그 감사의 어떤 일상생활의 실천 공간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거기다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하는 공간에서 사람들하고 눈 맞으면서 인사를 하니까 거기 아파트에 있는 저희 층수에 있는 사람들, 그 아파트 동에 있는 사람들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1층에 누구 사과를 주셨던 분, 어떤 분은 거기에 뭐 팔을 다쳤던 분, 7층에 사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미래의 꿈이 축구선수예요. 새벽마다 나가는 그 친구를 자주 만나게 되니까 친구랑 얘기해야 돼. 권투하는 친구, 또 쌍둥이 어떤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인사하고 나누니까 그 친구들도 처음에는 서먹서먹하고 했는데 이렇게 눈 맞으며 인사해주니까 그 친구들도 말을 열어주고 서로 웃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감사하는 게 주고받게 되니까 저는 그게 행복의 공간이 됐고 또 축복의 공간이 됐어요. 근데 그때 그 기록했던 것들이 이제 제가 그 책에 기록했는데 그 책을 쓰고 나서 벌어졌던 일들은 그 이후에 그 안에 그 행복의 공간들이 확장됐다는 걸 알았어요. 책을 쓰니까 제가 그냥 어느 날 이제 그 책을 쓰고는 며칠 안 됐을 때예요. 이제 저는 책을 항상 들고 출근을 하는데 엘리베이터에서 15층에 누가 타시는데 책을 들고 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들고 타니까 반가워서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정말 저는 책 보는 분 많이 못 봤는데 또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책을 보는 분을 보니까 너무 반가웠고 그래서 제가 이 공간이 너무도 행복하고 즐거운 공간입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다가 서로 간단하게 소개를 하다가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썼는데 이 공간에 대해서 행복한 공간이라고 일상생활에 제 삶이 바뀌는 공간이 행복한 공간. 그래서 썼더니 그분이 그러세요? 그럼 착한 분이시네요. 그러면서 제가 제목을 알수 있냐고 그래서 제책 제목을 알려드렸죠. 감사하는 습관이 삶을 바꾼다. 그랬더니 그분이 책을 한번 사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고 링크 주소를 보냈더니 그분이 가시면서 짧게 이렇게 대화했는데 카톡이 왔어요. 오늘 짧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렇게 책을 읽게 되는 것이 또 책을 보고 계신 분을 만나니까 정말 기분이 좋았고 아침이 되게 상쾌했다. 그러면서 제가 꼭 책을 사보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책을 출판하고 첫 번째 제그 아파트 고객이 한분 생겼죠.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중간에 또 어떤 분은 또 이제 그 인사했던 분인데 그분도 그 얘기를 어떻게 반갑게 인사를 했더니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책 있으면 저한테 한번 선물해 주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또 사인을 해갖고 그분한테 책을 선물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또 그분도 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해서 또 멸치하고 커피하고 이렇게 나눠주면서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만났더니 그분이 그 책을 잘 읽고 계시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정말 그 일상생활이 그 감사로 또 연결됐고, 그 감사하는 공간이 확장되는 걸또 계속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기도를 해, 원한다고요. 자기 진짜 원하는 때 기도를 하는데, 간청을 합니다. 달라고. 뭐 해주세요. 필요합니다. 뭔가 달라고 합니다. 근데 달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그 당시 생각을 할 때, 없으니까 달라고 하는 거고, 필요하니까 달라고 하는 거고, 간절히 원하니까 그걸 원하니까 그거를 말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책을 보는 순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던 것들과 반대로 행하고 있는지. 제가 감사도 마찬가지였어요.
감사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당연히 받거든요. 모든 걸 당연하게 받아요. 감사의 반대말을 저는 뭐라고 썼냐면 불만,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반대말은 제가 당연함이라고 썼어요. 뭔가 당연하게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감사가 사라지거든요. 뭔가 이건 당연해. 나한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사람 나한테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순간부터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감사는 사라집니다. 근데 저는 감사를 이것이 바로 감사를 어떻게 해야 내가 체험할 수 있고 감사가 내가 그 이루어지는지를 알았던 게 뭐냐면 끝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다 시작에서 시작합니다. 뭔가 목표를 설정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달라고 해서 달라고부터 해요. 나 달라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고 1부터 10까지를 간다면 1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에 2, 3, 4. 그러면 그 사람은 맨날 시작만 하고 끝나고 작심삼일. 사람들이 말하죠. 새해 난 이걸 하고 싶고 난 이것도 하고 싶고 살도 빼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어. 근데 이 감사 일기도 쓰고 싶어. 근데 3일이면 다 끝나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시작만 하다가 그 체험을 못하고 그 생각만 하다가 끝나거든요. 근데 저는 어느 순간 있다 이것이 반대로 해야겠다. 끝에서 시작해야겠다. 이게 마치 이미 이룬 것처럼 끝에서 보는 거죠. 이게 성경에도 그렇고 그 자기계발서에서 끝에서 시작하라는 책을 보는 순간 대부분이 성공한 사람들은 반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얻은 것처럼 이미 자기가 갖고 있는 것처럼 없는 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부유하고 풍요로운 사람이고 내가 엄청나게 신성한 존재이고 내가 위대한 존재라는 걸 이미 말하고 그것을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미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미리 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올 때도 난 이피디미님한테 이 시간들에 대해서 이미 축복했고 감사를 이미 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들이 분별되게 또 좋은 시간으로 예비돼서 이런 축복들을 제가 이미 얻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이미 내가 말할 때 그것은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 시간 안에서 적용받고 심지어 더 중요한 건 시간도 깰 수 있습니다. 시간, 어떻게 보면 시간이란 개념에 우리에 갇혀 살아요. 내가 정해놓은 시간, 과거 묶여 살고 미래에 어떤 것들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불안해하고 현재를 살면서도 걱정을 해요. 과거 걱정, 미래에 대해 염려. 근데 시간의 개념을 마치 없다고 생각하고 깨버리면요. 단순하게 이미 과거, 현재가 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상상한 대로 지금 다 이루어지는 거고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바로 이 순간을 창조하면서 내가 할 것은 감사밖에 없어요. 그걸 감사함으로 누리게 되면 그 미래의 것도 지금 현재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담대하게 감사할 수 있게 돼서 제가 이 가장 핵심 포인트가 이 중에 하나인데 미리 감사, 확증 감사, 상상 감사라고 제가 썼습니다.